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주변식물을 배워서 자연을 사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냉이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말냉이의 모습입니다. 말냉이의 라틴어 학명은 트라스피 아르벤제입니다. 라틴어 아르벤제는 경작지 또는 야생에서 자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말냉이의 서식지가 그렇습니다. 말냉이는 십자화과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귀화식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들과 밭에서 자란다. 말냉이는 전국적으로 풀밭이나 길가 또는 상기슭에서 자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말냉이의 아주 어릴 때 모습입니다. 봄이 되면 말냉이의 생장이 들과 밭에서 급속히 진행됩니다. 봄철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 6에서 7월에 개화하고 원추화서에 달리는 꽃은 연한 황색입니다. 원줄기는 높이 30에서 60cm 정도로서 가지가 약간 갈라지고 능선이 있으며 전체에 털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 3월 27일 남양주에서 강병화 교수님께서 찍으신 영상입니다. 모여나는 뿌리 잎은 사방으로 퍼지고 주걱형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거나 약간 있습니다. 어긋나는 줄기 잎은 거꾸로 된 뾰족한 모양으로 중간은 볼록한 모양의 긴 타원형으로 전문 용어로는 도피치명이라 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말냉이는 4에서 5월에 개화하며 총상화서이며 꽃은 백색이다. 말냉이의 열매는 길이 15mm, 너비 10에서 12mm 정도의 평평한 도란상 원형으로 넓은 날개가 있고 끝이 오므라지며 소화경이 열매보다 긴 즙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식용하기도 하며 봄에 어린잎과 줄기를 삶아 나물로 먹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는다. 데쳐서 무치거나 콩가루를 무쳐 국을 끓이고 찐 다음 무쳐 먹기도 합니다. 종자는 길이 1.2mm 정도로서 주름살이 있습니다. 다당냉이 속과 달리 종자가 각 과실에 수개씩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간염, 급성간염, 늑막염, 명목, 보강, 신경통, 신장염, 이뇨, 자궁내막염, 종독, 중풍, 현기증 등의 증세에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말냉이의 생육 단계별 모습입니다. 심화학습 전에 말냉이와 냉이 그리고 꽃다지의 꽃 모양을 비교해봅시다. 이제부터는 말냉이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